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 오빠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맞춰보시겠어요? 네, 영도대교입니다. 지금 한국 시간으로 8시 정도 됐는데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영도대교에 나왔습니다. 영도대교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말을 안 들으면 저희 어머니께서 니 영도다리 가라, 영도다리 가라. 제가 그러면 왜? 왜 갔는데? 내가 왜 갔는데? 저희 어머니 말씀이 느긋친 엄마 그 있다, 영도다리 가라, 영도다리 가라, 너가만 만나러 가라. 내 니 못 키우겠다, 힘들어 죽겠다. 니 사실은 내 아들 아니다, 친아들 아니다. 느긋친 엄마 영도다리 있다, 영도다리 가라. 내 말 안 들으면 내 니 못 키운다, 영도다리 가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괜찮았는데 저희 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막 울고 막 그랬거든요. 그 예전에는 여기가 깔끔하게 변하기 전에 여기 점쟁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점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점 보시기 위해서 영도다리 오시는 분도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다 네, 이주를 하시고 없습니다. 그리고 영도다리 같은 경우에 코로나 19가 터지기 전에는 오후 2시에 도개 행사를 했었는데 코로나 19 이후에 잠정적으로 도개 행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오셔도 오후 2시에 도개 행사를 보실 수는 없습니다. 영도다리 가라. 네, 너가 엄마 아니다, 영도다리 가라. 네, 부산 사투리입니다. 제가 부산 출신인지라 부산 사투리도 잘합니다. 네, BTS에도 부산 출신이 있죠. 네, 마이무라. 네, 너희 집 어디고. 네, 다음에 혹시 부산 사투리 배우고 싶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네, 리얼한 부산 사투리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늦은 시간이라 보시다시피 네, 다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영도다리는 네, 이 정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갈치시장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경매시장 보여드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기를 왔습니다. 네, 특정 플랫폼이 어디인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네, 고객을 모시고 경매시장도 보여드리고 또 한국 그 심야식당에서 야식도 먹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늦은 시간이라 길에 사람이 별로 없네요. 오늘은 별로 춥진 않습니다. 저 멀리 영도산공원 탑도 보이네요. 네. 잠시 돌려볼까요? 네, 영도산공원 부산타워 보이시죠? 네,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색깔이면 오늘 공기가 좋다는 뜻인 걸 알고 있거든요. 파란색인가요? 녹색인가요? 파란색이죠? 아마 저 색깔에 따라서 공기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파란색이면 좋다는 뜻일 겁니다. 네, 붉은색이면 나쁘다 아닌가? 붉은색으로 바뀌었네요. 네, 그럼 전혀 상관없나 봅니다. 자갈치장의 경매시장은 밤 10시, 새벽 4시에 하고요. 그리고 부산 공동시장이라는 경매시장도 있습니다. 거기는 새벽 6시에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경매시장은 일반인이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여는 10시 경매시장은 네, 물론 공식적으로는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출입을 해도 제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제가 가는 경매시장은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은 생선들을 주로 취급합니다. 네, 바다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부산 앞바다입니다. 네, 예전에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이 났을 때 미군의 도움을 받았는데 미군들이 새벽에 도착했을 때
우리 부산의 야경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시잖아요, 그 전쟁 중이니까 저 산 언덕, 저 산 저 높은 지역에 전부 판잣집들이, 엄청나게 많은 판잣집들이 있는 거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처음에는 한국에도 아파트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해가 뜨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전부 판잣집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미군들이 놀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 앞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꼼장어 전문점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나가면 어이소, 어이소, 어서 어이소 이렇게 호객 행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호주머니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꼼장어를 마음 놓고 먹을 수준은 아니거든요. 네, 여기 꼼장어 비쌉니다. 솔직히 서울보다 비싸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서울 살 때 꼼장어 자주 먹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부산으로 돌아와서 꼼장어를 먹으려고 했더니 일단 단가가 세고요, 양이 적습니다. 일단 시키면 안에 야채가 엄청 많습니다. 꼼장어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차가 많이 밀더라고요. 이쪽 왔는데 엄청 많이 밀어. 네, 저 앞으로 보이네요. 휘황찬란한 불빛 보이시나요? 네, 저기가 바로 꼼장어 전문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아마 제가 가면 어서 어이소, 어서 어이소 이렇게 부르실 겁니다. 어서 어이소, 어서 어이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서 어이소, 어서 어이소. 영어로 한다면 come here, come here, quickly, quickly, come here, welcome, welcome, come here.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네, 밝은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에도 손님들이 많으시네요. 다행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식당들이 경영이 힘들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다행히도 이곳에는 손님들이 제법 보이네요. 보통 외지에서 부산에 여행 오시면 꼭 먹고 싶은 음식 중에 하나가 꼼장어라고 합니다. 솔직히 꼼장어가 장어보다 식감은 좋거든요. 어떤 분은 식감이 고무 같다고 싫어하시던데 저는 꼼장어 엄청 좋아합니다. 네, 그냥 소금구이에 드셔도 맛있고요, 매운 양념으로 일단은 간을 해서 구워 드셔도 맛있습니다. 여기는 아시죠? 자갈치 해센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건물 아마 시간에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무조건 코로나입니다. 네, 뭐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 쭉 횟집과 고무장어구이 전문점입니다. 휘황찬란하죠. 네, 근데 손님은 별로 없습니다. 네, 화면 색깔 예쁘게 나오나요? 오늘 9시 반에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겸사겸사. 네, 아주머니들이 호객행하고 계시네요. 어서 있어, 어서 있어. 네, 방금 거기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어서 있어, 어서 있어, 좀만 잡수고 가 있어. 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무슨 뜻이냐고요? Come here, come here. Enjoy some, enjoy some. 네, 아마 이 정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직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낮에 싱싱한 해산물을 파는 지역입니다. 네. 여기는 카드는 대부분 받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아마 관광객이라면 여기에서 뭐 해산물을 사실 일은 거의 없겠죠? 네, 지금은 9시가 넘은 시간이라 네, 다 문을 닫으셨네요. 네, 여기는 회센터입니다. 네, 보통 여기 오시면 얼마를 사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만약에 두 명이 오셔서 회를 드신다면 한 명당 15,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5,000원에서 30,000원짜리 회를 시키시면 두 분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아마 주인이 이것저것 사라고 막 권할 텐데요,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드신다면 그렇게 많이 못 드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회를 먼저 시키신다면 25,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선을 고르시면 안 돼요. 생선을 고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예산을 보여주세요. 만약에 30,000원, 40,000원, 50,000원 돈을 보여주시면 주인들이 그 돈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해 드릴 것입니다. 네, 절대로 이것저것 손으로 고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돈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프로그램 진행할 때 관광객 그 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예산을 먼저 보여드리라고 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역시나 그 갔다 오셨는데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0,000원 보여주니까 딱 그거에 그 금액에 맞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시면 이것저것 고르지 마시고요, 일단 예산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주인들이 그에 맞는 해산물을 추천해 드릴 겁니다. 꼭 참조하세요. 네, 여기도 손님이 별로 없으시네요. 안타깝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지라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더군다나 제가 오늘은 혼자라 네, 도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올게요. 오늘 혼자라서. 네, 방금 저를 부르셨습니다. 한살하고 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살하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답하길 오늘은 혼자라서 다음에 오겠습니다. Today I come alone next time. 네,
분들이 혼자 왔잖아요. 네, 밤에 늦게 오시면 혹시나 남포동에 거주하시면 다음에 여행 오실 때 남포동 인근에 있는 호텔에서 투숙하시면 여기에 혹시 밤늦게 야식이 땡기신다면 이곳에 오셔서 야식을 즐기실 것을 권합니다. 네, 제가 지나면서 가격을 봤는데 가격은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평범한 가격입니다. 네, 바가지 쓰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가주시장 한밤중의 모습은 소개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부산오빠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입니다.